지난 시간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그거를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과식이 돼버려요. 건강한 음식이다 하는 것은 첫째,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로 되는, 암세포로 자꾸 변질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도 살 수 있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소의 균형을 깨버리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살기 힘들다. 그냥 암세포가 돼버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이 쉽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 발암 물질들의 그 나쁜 자극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기가 쉬운데 영양소 적어도 영양소 균형이 딱 맞으면 그리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그리고 수분 공급이 충분하면 그러면 세포가 상당히 안정화돼요. 그래서 웬만큼 외부적으로 화학적으로 나쁜 물질이 들어와도 암세포로 변질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잡수시는 식으로 건강식을 잘 하고 계시면 그 영양소 밸런스가 딱 맞아떨어지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라고 그럽니다. 3대 영양소 중에는, 맨 처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이에요. 네. 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많아야 될까? 네, 탄수화물입니다. 압도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 그건 탄수화물은 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사실 우리 어떤 건물 이런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비용. 보일러 떼는데 기름이죠, 전기세죠, 가스세. 이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단백질이란 건 건물로 치면 뭐냐면은 건축 자재입니다. 뭐, 건축 자재 얼마 들어요? 그렇죠? 뭐가 부서지면 그거, 이제 수리하느라고 건축 자재가 좀 들고. 그래서, 이 지방은, 단열재 뭐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일매일의 그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약 한 70%가 탄수화물로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70, 15%, 15%를 만드느냐.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70, 15%, 15%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깃집에 가서 막 고기만 막 계속 구워 먹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뭐 밥하고 뭐 된장찌개를 찌끔 먹으면, 되게 그렇게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이 20%밖에 안 되고, 40%가 단백질이고 40%가 뭐예요? 지방이에요. 이거는 영양소 균형이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의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있는 게 이제 육고기 아니에요, 고기. 고기를 잡수실 때는,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잡수실 때는 그냥 딱 적당하게. 그렇게, 가능하면 주로 이런,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채식에도 단백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15% 그랬잖아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채식에도. 쌀에도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쌀에도 한 9%가 단백질입니다. 밀은 14%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쌀보다 밀이 단백질이 더 많으니까 밀 가지고 뭐예요? 쌀국수는 만들기 힘들어도 밀국수 그러니까 이제 또 빵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단백질이 많아서 그래요, 쌀보다. 그래서 그래서 다 지방도 있고, 실제로 과일에도 단백질이 1%, 2%, 3%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 종류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25%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콩 종류, 두부만 너무 많이 먹었다 하면 단백질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필수단 아미노산이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막 그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영양소는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잡수시면 뭐딱 균형이 70, 15, 15딱 맞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산화 방지 물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산화 방지 물질, 혹은 산화 방지제,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항산화제,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름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산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산화라는 단어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산화라 그래. 그래서 산화시킨다. 그거는 어떤 화학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작용이라 그래. 산화작용. 예를 들어서, 강철에 녹이 쓴다. 그러면 강철이 뭐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항상 뭐 해요? 총이 강철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항상 어떻게 해? 예, 네, 한창 닦고 기름칠을 해야 돼요. 왜 기름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강철 표면을 기름층을 입혀가지고 산소하고 강철이 직접 닿으면 안 되지. 그럼 산화되니까. 특히 이제 비가 왔다. 그 이제 빗물이 묻었다. 그러면 녹이 잘 쓸 때는 그만큼 철저하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해야 돼. 무엇의 산화를 방지하느냐? 우리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산화를 방지해야 돼요. 그 유전자가 산화되면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화합해가지고, 그래서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게 이 산소의 특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우신 이, 감사합니다. 두경숙 씨, 짜잔! 이제 딱 올려주니까.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죠. 그렇죠?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고, 요게 이제 세포핵이고, 요게 뭐예요? 요거?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유전자 뭉치, 실뭉치. 자, 그래서, 당분이 문이 열리면 들어오고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들어와서 뭐가 오면 생기, 스파크가 오면. 보세요. 현대의학은 스파크 안 그려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스파크가 들어오면 드디어 당분이 타서 뭐를 생산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리고서는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산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줄여. 숫자를 줄이면 어떻게 돼? 당뇨 잘 걸리겠죠. 그렇죠? 또 줄이면 뭐 생산이 부족했죠? 에너지 생산이 부족해서 피곤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자꾸 산화시키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막이 이 세포가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세포막이 파괴되버리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그럼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노화현상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 현상이 빨리 와. 자,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때문에 이 유전자가 산화돼서 손상이 돼서 변질된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지고, 노화가 되고, 병이 생긴다. 유전자가 변해. 활성산소가 우리의 그 건강에 가장 해로운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게 활성산소 때문에. 담배만 피워가지고 폐암 걸리기 힘들어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뭐하고 힘을 합쳐야 돼? 활성산소하고 합동작전을 해야 그제서야 이게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고 담배 연기만 들어왔다. 그래도 전체로 폐암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담배도 피우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이 세포에 생기면 그때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폐암이 생기기가 딱 좋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죠. 왜 담배 연기 속에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담배 연기 속에 들어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폐암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하지 않고 뭐에 도움이 필요하다? 활성산소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활성산소가 딱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바로 세포 안에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유전자도 변질시켜서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의 간 세포에서 이 활성산소를 아예 뭐예요? 아예 무력화시키는 중화시키는 이런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 세포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이 SOD 즉 간 세포 속으로 보내서 저 유자 SOD 유전자를 짠 하고 켜주면 아,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 예. 물, 여기 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없어져 버려요. 물이 돼 버리고 산소가 되어버리니까 활성이 없어졌고. 그런데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면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이런 짓을 해서 노화시키고 병을 일으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럼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뭐 뻔할 뻔자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여러분이 이제요 아주 잘 배워가지고 무슨 질문이라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SOD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이야. 그거 뭐 뻔한 뻔자냐. 그 뭐 아주 뭐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여러분 이제 다 안다고. 자 그러면 SOD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는 사람, 맨날 부정적인 사람, 그렇죠? 맨날 부정적이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마누라 유전자도 끄고 집안 식구 유전자 다 끄고 자기 유전자도 뭐예요? 꺼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빨리 노화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에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자? 웃으며 살자. 웃고 살아. 웃고 살고, 가능한 한, 마누라도 뭐예요. 이 여자들은요, 빈말이라도 좋은 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빈말이라도. 남편이 이게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또 아주 좋아해요. 제가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봤어.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아주 유명한 음악가의 그 기사, 자가용 기사로 취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순회 공연을 댕기는데 한 두 달을 같이 댕겨. 같이 댕기는데 이 택시 기사가 참 순진한 아주 걸작이야.
마누라가 꼭 연애 편지를 하라 이거야. 편지를 하라 이거야. 그런데 편지를 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시간만 하면 편지 쓴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오늘은 뭐 날씨가 좋고 뭐 오늘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 와 있고 어젯밤에는 잠을 잘 잤고 맨날 이런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가가 편지 좀 보자 그래.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래서 이제 음악가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 그런데 다 불러줘요. 오늘은 가는데 참 달빛이 좋은데 그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달빛 속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이 촌놈이 그거 쓰면서도 막 자기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편지 보내잖아요. 보내면 이제 마누라가 그 편지 받고 울어. 감동이 돼가지고 우는데 나중에 이제 두 달 후에 돌아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 그 친구하고 그 음악가하고 아주 가까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초대를 한 거야. 그 기사 마누라가. 그 식사 초대를 왜 했냐고 하면, 우리 남편 편지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안 썼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음악가가 뭐예요? 코치해줘서 쓴 편지란 걸 다 알면서도. 그 여자들 참 재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근데요, 이 빈말이라도 남편으로서 빈말이라도 하고 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 자꾸 그 뭐 마음에도 없는 말 왜 자꾸 하냐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없어도 한번 해봐요. 마음에 없어도 해보면 마누라가 마음에 없는 말 했다는 거 알아도 그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해주는 성의 갖고 없다 그래. 맞죠? 그 제가 마음에 없는 말 우리 집사람한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면 아주 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이제 한 걸작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근데 여자들은 자꾸 물어요. 여보, 당신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근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뭐요? 아, 그 사랑? 그 다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보면 모르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랑은 이 안에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소용없어.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미가 물이 필요해. 장미가 이 마누라야. 물이 없어. 그러면 물이 필요해. 그러면 여자는 자꾸 뭐예요? 당신 물 있냐? 이렇게 묻는 게 당신 나 사랑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남편이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래봐야 소용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부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야. 아,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랑하냐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면 이제 사랑하지. 근데
별로 살아 하지라는 말 하는 게 어색해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럼 그리고 뭐 집 사람은 더 기분 좋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꼭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 그걸로서 안 끝납니다. 얼마나 좋아해 또 질색이죠 이제 남편들은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무슨 말을 무슨 대답을 하면 좋겠냐 하고 생각하다 좋은 대답을 제가 하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까워. 그 보세요. 내가 이상구 박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한 얘기 듣고도 이 사람 박수 치잖아. 자, 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마누라 빨리 날 테니까. 아시겠죠? 잘 못하게 생겼다. 그러지 않니? 하도 안 하니까 박수 치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어야 하지. 그러지 말고, 마음에 없어도 뭐예요? 마음에 없어도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해주는 성의가 사랑이야. 아시겠죠? 상당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하시라. 그래서, 자, 이제, 바로 이런 게, 내가 사랑,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았는데도 사랑, 그런 좋은 말, 상대방이 고마워할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하면 이 SOD 유전자가 뭐예요?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남자들은 참 큰 문제예요. 아시겠죠? 경상도 남자들은 왜 큰 문제인 줄 아세요? 너무 솔직해서 큰 문제예요. 너무 솔직해. 자기 기분대로 솔직해. 상대방 기분이야 뭐예요? 어쨌든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만 솔직하면 돼. 나는 할 마음 없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고대 출신이야, 고려대학. 고려대학은 시골 출신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 그렇죠? 연세대학은 서울 내기들이 많이 오고. 이제, 고대에서 서울 출신하고, 이제 시골 출신, 부산 시골 출신하고 아주 좋은 단짝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 출신은 이제 서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이 부산 출신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처녀하고 이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번 자 놀러 와라. 그래서 해운대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해운대가 아주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집에서 이제 갈비 뜯었어. 그래서 이제 뜯었는데 서울 여자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여자가 이제 배가 좀 배속이 불편해가지고 여보 나 배가 좀 아파.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그래, 당신 아까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많이 먹더라. 그러면서 어디 아픈데 내가 만져줄까?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어딘데? 거기 말고 그쪽 조금 더 아래로 그 여기 바로 거기 거기 좀 만져줘 눌러줘봐. 시원해. 경상도 여자가 보니까 막 부러워 죽겠거든. 우리 남편도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배가 저절로 아파져. 그래서 경상도 여자가 뭐라 그랬냐? 보소. 보소, 내 배 아프요. 그래서 이 경상 남자 신문 들고 보고 있다가 신문을 탁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까 네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무 솔직해. 어?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부산 여자가 김 팍 샜어.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저기 호텔 로비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고 얘기는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파라다이스 호텔 탁 가서 이제, 자, 마시기 시켜놓고 이제 하는데, 아, 어둑어둑해지면서, 아, 달이 아주 좋았어. 그 서울 여자가 먼저 달을 보고, 여보, 달 좀 봐.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그때 우리 약혼하고, 그 다음날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 와서 그때도 달이 참 좋던 것도, 달이 꼭 그날 저녁 같아. 그랬더니 서울 여자가, 그때 당신 너무 멋있었어요. 부산 여자가. 너무너무 부럽거든. 그래서 부산 여자가 이제, 아까 식당에서는 묵사발이 됐지만, 요번에는 혹시나 해가지고, 보소, 달 떴소. 무슨 남자, 안 보인다. 대가리 좀 차라. 다리 괜찮네. 그래, 와. 다리 니 보고 뭐라 카드나? 이게 대구 남자하고 부산 남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남자도 부산 남자도 이제 뉴스타트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전혀 안 되는 남자들은 어느 지방 남자들일까? 충청도. 경상도 남자들 어디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보지요. 그러면 해요. 근데 충청도 남자는, 충청도 사람들은 뭐 어디 그, 아,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건강 세미를 하는데 꼭 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아, 바빠서 못 가. 뭐, 그럼 가보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꼭 가지유. 그러고 안 와. 이 감을 못 잡아요. 제일 사근사근한 남자는 어디 사람? 전라도. 전라도 사람들은 참 자기들끼리 뭐예요? 전라도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아주 다정해. 뭐 서울 남자들은 말할 거 없고. 그런데 충청도 남자들이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동안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충청도 남자들이 너무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신혼여행에도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 네. 경상도 여자들 같으면 뭐요?
큰일 날 소리인데, 충청도에서는 또 이제 양반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그런 시집살이를 살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참. 그래서 하여튼, 아.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어떻게 해? 네, 해라. 그게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뭐요? 탁 나가면 참 기분 좋단 말이에요. 좋다.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이제 노력바이, 이제, 저는 이게 무거운 걸 치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노력바이 올라갈 때 숨이 굉장히 차요. 그럼 막 다리도 막 욱신욱신 하고, 운동이 굉장히 돼요. 그 갔다 오면 배가 쫙 꺼져요. 그래서 제가 배가 좀 나왔던 것도, 이거 들고 붙으면 뭐예요? 이게 좀 편편해졌어. 여기도.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탁, 노력바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참, 바람이 샥 부는데, 거기에가 그 잎사귀들이 샥 흔들리고, 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도 다 찍었어. 왜 찍을게? 가기 싫을 때 보려고. 가기 싫을 때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은가, 좋았던가.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갈 때는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지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고생스러워. 또 그렇게 해 보니까 참 몸 컨디션이 좋고, 예,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탁 찍었죠. 자, 그러면 자 SOD가 잘 나오는 사람,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폐암에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린다. 그럼 어떤 경우?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바쁘게 일하다가 이제 휴식 15분 동안 휴식.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뭐 이제 하면서 담배 피우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 다 같이 피워. 그럼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릴까?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 일하느라고 바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어. 그런데 좀 여가만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상구고 놈의 새끼 잡히게만 잡혀봐라. 지가 내 돈 떼먹고. 꼭 기분 나쁜 그 옛날 생각.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해야 돼. 관찰하지 않고, 아차 하면요, 모르고 다 그렇게 해버려. 부정적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또 관찰하, 내가 또. 전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아주 멋진 목사님이야. 서울 상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면 수재들 아니야. 진짜 수재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유수한 대기업에 그 기획실에 있다가, 이제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박사학위 따오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경영학 박사까지 됐어. 박사학위 받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나이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죠. 이분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더라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 허리를 잘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앉았다 하면 뭐예요? 다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요새 허리 척추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술자니까 공부를 자기 자신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척추 전문 의사들을 교육시켜. 그 목사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척추계에서도. 그 이분은 자기가 두 달 동안 꼼짝을 못 했대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움직여보고 또 이렇게 움직여보고 다리를 이렇게 꼬아보고 어떻게 하면 척추에 무리가 가는지를 아주 혼자서 자세히 자기 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제가 딱 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신용이 딱 가더라고. 과학적으로도 다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다리를 꼬는 것이 이게 아주 나쁘대요. 이제 자꾸 꼬면 이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진대. 그러면서 다리의 길이가 뭐예요? 나중에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앉아보라 그래서 다리 탁, 탁, 탁 맞춰보고, 오른쪽 다리가 한 1.5cm 더 길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 약간 허리가 약간 결리거든요. 그 보니까 이거 박사님이 이거 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 갔다 오고부터 제가 이제 비행기 타면 맨날 꼬고 있다고 10시간을.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꼬아서 그런지 이제 우리 차 타면은 이쪽 다리는 이렇게 바로 돼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져. 이게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절대 안 꼬아요. 근데 안 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턱 보면 꼬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관찰을 해, 관찰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자기 자신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동작, 이런 거를 항상 관찰을 해서, 올바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갔다 온 지가 한 열흘 됐는데,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철저히 비행기 안에서 절대로 안 꼬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안 꼬고 나니까 이제 훨씬 더 안 꼬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기 관찰이 중요하다. 관찰이. 자, 이거, 오늘 자꾸 음식 얘기한다고 그러고 자꾸 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사실 여러분 책 보면, 제 2권 제일 마지막 뒤에 가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간식을 하지 말 것,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뭐예요?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할 것. 그래서 여기서 저녁 식사가 간단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자꾸 아침 식사를 안 먹는, 아침 식사 안 먹으면 그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왜? 여러분, 저녁 식사를 6시인가 하고, 세상에 12시간, 14시간을 밥을 안 먹는데 지금 그걸 또 아침 식사를 굶으면 그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식은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 식사는 왕처럼.
점심 식사는 뭐예요? 예? 점심 식사는? 아침 식사는 왕처럼, 점심 식사는 사장처럼, 저녁 식사는 거지처럼 간단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완전히 비고 이 소화기계통이 잘 휴식을 해서 우리가 수면도 아주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야식이야, 야식. 야식 먹으면 이제 곧 골아 떨어지죠. 그런데 골아 떨어졌는데 뭐는 막 일하고 있어요. 소화기 위장은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이상한 꿈들이 막 꼬지고, 그래서 속이 쫙 비어서 잔다. 그래서 간식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간식. 그래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탁탁 먹으면 몸이 딱 몸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식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던 분들이 소화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하는 이유도 식사가 규칙적이야. 규칙적이고 여럿이 뭐예요? 같이 잡수기 때문에 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웃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SOD를 꺼는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린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더라도 어떻게 담배만 피워 물었다 그러면, 야, 요즘 상구 그 자식은 어디서 뭐 하고 살고 있을까? 참 그 자식 참 멋진 놈이었어. 참 여름 방학 때마다 참 캠핑 같이 하고, 아 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추억 그런 거를 되사. 되살리면서 하면은 SOD가 생산이 돼가지고 활성산소를 막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손상을 유전자가 입지를 뭐예요? 안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막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막 이 활성산소가 막 합세해가지고 유전자를 공격하면 너무 유전자 손상이 심해져서 이게 회복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암세포가 덜컥덜컥덜 생기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 SOD, 그럼 이 SOD 유전자가 꺼져 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SOD 같은 물질을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우리 누구의 몸에서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간세포에 SOD 유전자를 입력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력시켜놔도 내가 맨날 화만 내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고 뭐 그럴 일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그 참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음식에다가 이 SOD와 같은 항산화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 산화방지제는 99.9%가 다 식물성이야. 동물성에는 0.1%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타민 E. 자, 여러분, 뭐 요새 뭐 계속 비타민 C 막, 계속, 그렇죠. 하루 3시 3끼 비타민 C야.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어. 비타민 E는 현미밥 먹고, 옥수수 먹고, 콩 먹고 하면 그 C눈 있죠, C눈? 그게 다 비타민 E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식하면 이런 거 몰라도 돼. 건강식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틴. 베타 카로틴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색소. 아이고, 당근, 이런 주황색. 그래서, 이렇게, 베타 카로틴. 그러면 여기 이제 호박도 들어갈 수 있고, 고구마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색소이기 때문에 동물성에는 없어요. 물론 계란은 있어. 왜? 병아리들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식물성을 먹고 계란에다가 어떻게 다 저장을 해놓은 거야. 병아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 먹으면 베타카로틴 섭취가 된대요.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이라도 이 계란은 상당히 유용한 건강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옛날에는 그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롭다. 이래서 저도 계란 절대로 안 먹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여러분. 보니까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계란 안에 레시친이라는 또 다른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 계란 속에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우리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막 논란이 붙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저도 계란, 그래? 그러다가 계속 실험을 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계란은 믿을 수가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은 앞으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잡셔도 된다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란 가지고 식당에 가서 투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뭐 식당에 가면 사실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는데 이제 기껏 뭐 시켜봐야 이제 뭐 비빔밥인데. 그래서 뭐 비빔밥에 또 계란 빼면 양 맛대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비빔밥 시킬 때 뭐 계란 빼고 뭐 이래 싸면서 아주 좀 입장이 곤란했어. 근데 이제는 계란 끼워서 비빔밥 먹는 기분이 그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2부 세미나 때 이제 오색 약수터 그 주정계곡이라는데 아주 경치 멋있어요. 거기 이제 소풍 갈 텐데 거기 가면 비빔밥을 그 산채 비빔밥을 끝내주게 하는 집이 있어요. 뭐 그 집 비빔밥 먹고 맛있다고 하지 않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제가 한 20년이 뭐야 한 30년 됐는데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도마도처럼 빨간 식물성 색소도 항산화제고 초록색 키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
모든 식물성 음식은 막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항산화제 색깔별로 다. 그래서 초록색, 그 다음에 이런 블루베리, 무슨 자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색깔 이런 거. 그래서 뭐를 뭐 먹느냐 마느냐 그렇게 따질 거 없이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이런 식으로 잡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고루 섭취하게 되니까 뭐 그렇게 뭘 먹을까? 뭐 박사님 저는 이런 병인데 혹시 이런 병에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가장 얼마나 쉬워요. 평범하게. 그래서 이 특별히 좋은 거라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베타카로틴. 미국에서는 폐암이 제일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요즘 한국에도 폐암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이 폐암이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왜 발생하는가를 이모로 저모로 다 연구를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폐암에 안 걸린 사람들하고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거는 별 차이 없는데 이 베타카로틴 아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베타카로틴이 높아. 80이 정도인데 폐암 걸린 사람들은 이게 55. 건강한 사람보다 좀 수치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한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한국에 그때 뭐 녹즙기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녹즙기 회사하고 무슨 녹즙기하고 붙어가지고 뭐 어느 회사 녹즙기에서 뭐 쇳가루가 나왔다니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녹즙기 막 다 그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주고 녹즙기 사가지고 막 당근 갈아 먹는다고. 그리고 케일하고 막 갈아먹는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면 미국 학회에서 야, 이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뭐예요? 예방하는 물질이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약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식품 보조제지, 베타카로틴은 영양제에 불과하지, 약이 될 수는 뭐예요? 없다. 그런데 막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게 폐암을 예방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속상해. 이거를 식약청에서 폐암 예방제라고 성격을, 약으로 성격을 시켜주면, 그것을 두 배, 세 배를 받을 수 있어, 값을. 그런데 미국 식약청에서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막 압력을 가했어요. 로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제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베타카로틴이 높다.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틴이 낮다. 그것만 가지고 베타카로틴이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음으로써 폐암이 예방된다는 증거는 아직도 뭐예요? 없다. 그냥 높은 사람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증명해와라. 증명해오면 우리가 그 자료를, 그 실험 결과를 검토해보고, 아, 역시 너희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니까 폐암 발생률이 뭐요? 실제로 떨어지더라. 증명하래.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명을 모아라. 담배 맨날 매일매일 담배 한 갑 이상 피우는 꼴초들을 만 명을 모아라. 만 명을 모아가지고 5천 명한테는 베타카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나머지 5천 명한테는 뭐예요? 그냥 밀가루 알약을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만 명이 다 자기들이 먹는 거는 뭐예요? 베타카로테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배 계속 피우고, 그래서 10년을 하자. 그 10년 동안 쭉 그걸 해가지고, 10년 후에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떨어졌는지, 또 너희들이 생산해낸 베타카로틴 알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뭐예요?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증명되면 우리가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암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좋다. 그 시작했어요. 시작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만 명을, 여러분, 맨날 편지 보내고, 예, 또 뭐요, 또 2개월에 한 번씩 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이게 만 명을 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뭐요?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막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런 돈을 연구개발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후에 이 베타카로틴이 약으로 승격이 돼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해도 이게 남는 게 별로 없겠어. 왜 투자 비용이 뭐예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6년 하고서는 제약회사에서 돈 들어가서 이거 더 이상 연구를 계속했다가는 뭐예요? 나중에 성격이 돼도 뭐예요? 잘 돼봐야 밑져야 뭐예요? 본전밖에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약회사에 가서 얘기, 식약청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든다.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좋다.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 지금은 6년째인데,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의사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Avoid adding beta-carotene to diet. 평소에 먹는 음식에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지 말아야 해요. Avoid가 뭐예요? 피하라요, 피하라. 미국 의사신문에 그 실험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이게 피해라.
알약 먹지 마라. 왜? 알약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더 높아.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절대로 몸에 좋다는 거 따로, 하루에 세 번씩, 두 번씩 먹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왔어요. 야,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4년, 6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사망률 5%. 10%, 15%. 자, 요거는 초록색 선은 베타카로틴 알약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 요거는 뭐요? 안 먹는 사람, 밀가루 알약 먹는 사람. 누가 더 많이 죽어? 네,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 먹는 사람들한테 맞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적당히 섭취해야지.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꼴초들이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우려고 제약회사에서 주는 뭐요? 알약을 뭐요? 많이 먹고 많이 피우자. 그게 더 해롭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게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가 실험 결과 나와서 그래서 실험 당장 취소. 제약회사 완전히 6년 동안 돈 들어간 거 뭐예요? 완전히 손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게 좋다. 아 이거 좋다더라. 뭐에 좋다더라.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음식으로 착실하게 여러분이 맛있다 잘 씹어 먹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는 그런 거 좋은 거 파는 가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다면 저 탁구장 있는데 탁구장 치우고 가게를 하나 만들지. 그럼 여러분들 살 거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 뉴스타 센터에서 인정하는 좋은 건데 건강식품인데. 그거 짭짤하다고요. 짭짤해. 네. 여러분, 그거 요즘 비싸게 팔려. 한 통에 15만 원, 20만 원. 그거 마진이 상당합니다. 아시겠죠? 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네. 거기 들어가는 거 보면 뭐예요? 율무가루, 현미가루, 케일가루, 원가 얼마나 쳐요? 근데 그거 한 통에 20만 원이요. 짭짤 안 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갔다가 또 팔면 또, 그쪽에서 리베이트. 네. 짭짤하죠. 아마 그것만 해도 벤츠 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오늘 저 주차장에 보니까, 날씬한 네? 벤츠 스포츠카가 그 누구 차요? 예? 네? 누구 차요? 주인 어디 있어? 예? 예? 아, 딸 차야. 그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박사님한테 주고 가라 그래. 이야, 딸 멋쟁이네. 제가 옛날에 미국서 보니까 최고로 비싼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때 탁 스포츠카 두 사람 타는 거 작은 거 이거 뚜껑 탁 열리는 거 있잖아. 그거 타고 제가 폼 잡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인생은 그야말로 폼생, 폼사였어. 그때요, 그 벤츠 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타는, 남이 무슨 차 탔나, 무슨 옷 입었나,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 좋겠다. 이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그 탁, 이제 벤츠 탁 타고, 폼 딱 잡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미국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부러워하겠다. 그러면서 탁, 차, 가서, 이제 이쯤 되면 보겠지 싶어가지고, 턱, 이렇게 보면 안 봐, 이 자식들은. 뭐, 너 벤츠 타냐, 이거야, 그냥. 나는 내 차가 행복해. 그런 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벤츠 타도 타는 맛이 안 나. 아, 좀, 사람들이 뭐예요? 하, 보고, 아, 이야,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아이,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 뭐, 벤츠를 사도 재미가 없어. 폼 잡을 데가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창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동창회, 예, 네, 동창회. 그래서 동창회를 왜 빨리 안 하냐. 근데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번 동창회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한대. 이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드디어 동창회 한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좋은 자리 잡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 뭐 동창들이서, 야, 이거 누구 차야, 이거. 우와. 그럴 때 이제 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하, 탁 가니까, 그게 이제 겨울이야. 12월 17일인가.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가지고 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벤츠 사도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내가 그동안 8개월을 기다려서 동창회를 하는 건데, 동창들이 내가 이상구가 벤츠 샀다는 걸 모르고 끝날 수가 없더라고. 그럼 내가 이때까지 8개월 동안 기다린 게 헛수고고. 아니, 우리 동창들이 보고 가야, 야, 상구 그 새끼 벤츠 샀더라. 다 이렇게 돼야 행복한데.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데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자리 잡으려고 너무 빨리 간 거야. 근데 겨울에 이제 싸늘한데, 그냥 차 세워놓고 선배님 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억울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누구 차인지 차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데요, 죽치고 앉아 있었어. 다음 동창 바로 내 뒤에 세울 때까지. 그래서 30분을 혼자서 죽치고, 그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아니, 이럴려고 내가 사는 거야? 뭔가 생각이 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동기생, 67년 동기생이 드디어 딱 도착해가지고 딱 뒤에다가 딱 붙여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금방 도착한 척 하면서 문 탁 열고 탁 이랬지. 그랬더니 그게 해필이면 우리 동기동창이야. 이야, 이 새끼 벤츠 샀구나. 그런데 배가 꽤 아픈 것 같아. 그런데 그 자식이 배가 아픈 게 나는 왜 그렇게 좋던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아시겠죠? 참, 그런 때가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좋다는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다 기본 여건입니다. 기본만 잘 하시면 돼. 특별히 좋은 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꾸 특별한 거, 귀한 거 구하기 뭐요? 힘든 거, 비싼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기본이 아니야. 여러분, 기본 여건이 뭐예요? 여러분? 운동 비싸요? 공짜요? 공짜지. 물? 공짜지. 네? 햇빛? 공짜죠. 맑은 공기? 공짜죠. 절제? 공짜죠. 이 공짜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 위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돈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살 수 없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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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 될 거를. 그냥 자꾸 돈을 써야만 건강해진다는 사고는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잘못 세뇌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음식 얘기는 지금 벌써 2시간 했는데 소소하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다른 기마다 강의를 제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강조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아시려면 이제 책 보시면 있고 하니까, 음식 얘기는 이 두 시간으로 대충 끝내고, 내일부터는 이제 우울증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특별한 것을 먹어야만, 그래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이런 것도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고, 기본 여건에 뭐예요? 충실해서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